어린아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일명 노 키즈존. 몇 년 전부터 등장한 이 노 키즈존은 정당한 업체 권한이라는 주장과 일종의 아동 혐오, 차별이라는 반응이 맞붙으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노키즈존은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남에게 폐해를 끼치거나 가게 운영에 피해를 주는 일들이 생기면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한 커피숍에서 어린아이의 소변을 머그잔에 보게 했다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더욱더 확산됐고요. 그에 따른 논란도 지속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식당들이 노키즈존을 외치는 사이 최근 노시니어존까지 등장했습니다. 서울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49세 이상 손님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라는 안내문을 붙인 건데요.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공유되면서 중장년 손님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것부터 진상 손님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등의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시니어존은 도를 넘었다, 누구나 나이는 먹지 않느냐? 라며 시니어존을 내건 포장마차를 비난했죠. 하지만 취재 결과 연령 제한을 둔 식당의 속사정은 따로 있었어요. 해당 식당은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젊은 층에 비해 유독 중장년층 손님들이 말을 많이 걸어와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속사정은 밝혀졌지만 일각에서는 그래도 50세 이상을 일반화시키는 건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특정 집단을 거부하는 이런 노존, 과연 정당한 권리일까요? 아니면 특정 연령에 대한 차별일까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 운영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영업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특정 집단을 서비스 이용해서 배제할 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노키즈존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의 생각은 이와 달랐는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66.1%가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히 식사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노키즈존에 이어 노시니어존까지 등장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티네이저존까지 생겼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권리라는 찬성 여론과 차별을 부추긴다는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물리고 있는 상황. 노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